언제나 대한민국의 트럼펫터님들이 즐겁게 트럼펫을 연주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는 투톨의 강성원입니다. 트럼펫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연주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곡이라도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아니, 몇 년을 해도 한 곡을 연주하기가 아주 아주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또 며칠 쉬면은 그냥 꽝인 것이 바로 이 트럼펫입니다. 이 트럼펫은 하루를 쉬면 본인,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옆 사람이 알고 3일을 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펫은 항상 꾸준한 노력으로 반복, 반복을 통해서 소리의 길을 터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트럼펫 연주를 연습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 연주를 잘하기 위해선 어떠한 선곡을 해야 하는지 선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트럼펫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불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의 수업을 했는데 그런 내용보다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으로도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선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연주를 잘하기 위해선 많은 방법이 있지만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량이 있더라도 이 선곡을 잘못하면 연주 실력을 못 보여줄 수 있고 또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선곡을 잘하게 되면 그땐 실력이 훨씬 향상되게 들릴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선곡만 잘하더라도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고 남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란한 테크닉, 뭐 고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실력으로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좋은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곡을 선곡을 해서 연주를 해야 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음역대 확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악보를 보면 고음이 있어, 또 너무 저음이 있어.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고음이 어디까지, 저음이 어디까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낼 수 있는 범위를 알 수 있으면은 그 원키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키를 언제든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노래방에 가면은 여자 노래 남자가 못 불리지 않습니까? 어떡하죠? 내리죠. 여자 남자. 아니면 남자도 가창력이 고음력의 가수 노래 못합니다. 저 사람은 김경호고 나는 배호인데 그거 못 쫓아합니다. 그럴 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내가 못해 이것이 아니라 음역대를 확인하고 나한테 맞는 음역대로 바꾸면 됩니다. 요게 첫 번째 음역대 확인. 자, 이것을 악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펫의 로망,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밤하늘의 트럼펫입니다. 자, 밤하늘의 트럼펫은 지금 C메이저로 4분의 4박자. 자, 여기 가장 낮은 음은 솔입니다. 그 다음 높은 음은 여기 솔. 솔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듣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은 이 밤하늘의 트럼펫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펫을 연주함에 있어서, 공부함에 있어서 졸업과 같은 연주곡입니다. 즉, 이거를 멋있게 연주할 수 있다면은 트럼펫 한 5년 이상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노래를 어떻게 하죠? 이 힘들게 솔도 솔미도 솔미도 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포기하느냐? 그것이 아니죠. 다르게 하면 되죠. 어떻게? 조를 바꾸면 됩니다. 이 노래는 여기 보면은 도로 끝나서 다장주의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얘를 G 메이저로 바꿉니다. 짜잔. 자, 아까는 이 솔로 시작하던 음이 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고음 솔미도 솔미도가 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도시라 솔 완전 4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옥타브 솔까지 내기 힘들지만 우리 선생님들 이 레까지는 충분하게 내실 수가 있고 저음도 레가 됩니다. 그러면 원곡이 가지고 있는 느낌에는 못 미치지만 내가 이 G 메이저로 해서 밤하늘의 트럼펫을 연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을 한음 한음 고음이 하루아침에 해결된다라면은 뭐 한 달, 두 달만 하면 되겠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몇 년을 두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원리를 알고 터득을 해고 몸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솔솔솔도 끝났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트럼펫 트롯 톨로석이 네이버 카페에서는 모든 회원님들에게 맞는 키를 제가 선물해 드립니다. 그래서 높은 노래는 낮춰서 또 너무 낮은 노래는 올려서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나한테 맞는 이 옷을 제가 입혀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은 사랑이 이런 건가요? 서른도의 노래입니다. 어렵죠. 듣기는 좋은데 사랑이 이런 건가요? 자, 내가 연주하고자 하는 노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주를 반주기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음역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내가 연주하고자 하는 노래를 박수, 즉 리듬을 치면서 내 노래가 갈 수 있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 안 맞죠? 가슴이 떨려오네요. 이렇게 맞으면은 이 노래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마이크 잡고 노래방에서 신나게 되나 악기를 잡는 순간 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악기를 두고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가 아니죠. 우리는 이 리듬을 우리 트럼펫은 게으름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손뼉 치면서 게으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렐렐레 미레 시라솔시 셋네 렐렐레 미레 시라솔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면은 어떻게 된다? 연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공부 안 하고 악기로 들여대다 보면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연주하는 노래를 손뼉을 리듬을 치면서 게으름으로 노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자, 악보를 보겠습니다. 악보 남진의 빈지게. 요즘 불타는 트롯맨 미스터 트롯2 난리죠. 자, 루루루루루루루루 이거를 두 번째 설명인 것처럼 개 이름으로 루루루루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은 노래에 있어서 자 바람 속으로 바람 속으로 이 빈지개가 갖고 있는 이 바람 속으로 걸어왔어요 지난날의 나의 청춘아 내가 개 이름으로 시시미설시 시시미설시 시시시시 시시라솔라 개 이름을 연주하면서 가사의 뜻을 다 잊어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뭐죠? 원곡 가사가 갖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내 개 이름에다 담아서 개 이름 뒤에서는 바람 속으로 걸어왔어요 시시시시 시시라솔라 파파파솔라 이 진정을 담아서 가사를 가지고 개 이름으로 표출하는 것이 진정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는 트럼펫 연주에 있어서도 그 곡을 분위기에 맞게끔 담백하고 깔끔하게 해주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튜토리얼에서 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교를 알고 있어도 우리 튜토리얼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교를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기교는 딱 세 가지입니다. 거의 선생님들에게 제가 악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곡 악보에 딱 맞는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촌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죠. 더 원곡에 가깝게 그 감정선을 맞춰서 연주를 하면 그것이 최고 좋은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주는 어떠한 멋을 흉내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솔직히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솔직한 표현이 진정성이 됩니다. 그것이 남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트럼펫은 한 채 거짓이 없는 악기입니다. 너무나 정직한 악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표현해 줍니다. 얘는 보너스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얻어 걸리는 음도 없습니다.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연습한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진실된 악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제가 트럼펫 연주 이전에 선곡의 중요성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트럼펫 어렵지만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독학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이 시점을 알려주고 미래의 방향을 안내 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즐겁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트럼펫 트롯 홀로서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 카페로 평생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평생 회원이 되시면 그 인연으로 트럼펫의 놀이터, 배움터, 쉼터 등 트럼펫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폰만 있으면 이 온라인의 원격 수업을 통해 배움과 소통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더보기란에 튜토리얼 네이버 카페 바로 가기 주소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거기 꼭 한번 와서 보시고 저랑 평생 인연 맺고 이 트럼펫과 죽을 때까지
같이 하기를 희망합니다. 내일 모레가 또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